서울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민들에게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질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영상 먼저 보시죠. 홍국표 의원님, 홍 의원님. 네,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현장입니다. 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2층 방청석에 있는 주민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는 모습인데요. 이 의원은 양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의원입니다. 김기덕 의원이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직후에 벌어진 일인데요. 이날 방청석에서는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본회의를 보고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소각장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며 항의를 이어가자 이 의원이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. 이승복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행동이 과했던 건 사실이지만 의회 본회의장은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돼야 하는 곳이라며 본회의장 질서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최근 서울시가 새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.